안녕하세요. 부탁하면 그려주는 혜지쌤입니다. 오늘은 북을 9강으로 인사드리네요. 8강에서 선인장을 그렸었죠? 이번 9강에서는 이영선님의 댓글을 참고하여 네! 오늘 북을 9강의 소재는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2018년 상륙대, 2019년 서경대에서 실제로 실기대회에 출제됐던 소재예요. 그 외에도 많은 대학교에서 나오고 또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높은 개체니까 미리 공부해두는 게 좋겠죠? 먼저 파인애플도 선인장과 마찬가지로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 소재예요. 보통 파인애플을 그릴 때 덩어리감보다 묘사 위주로 하다가 덩어리감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개체든 기본적인 양감이 우선시되고 난 뒤에 묘사를 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그림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과정이 왔다 갔다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파인애플은 어떤 순서로 또 어떤 채색 방법으로 그리면 되는지 같이 보러 가실까요? 초벌을 칠해봅시다. 옐로 라이트와 옐로 딥의 잔 브릴리언트를 섞어서 좌측 하단의 어두운 부분을 남기고 우측 상단의 빛을 받는 부분부터 채색해줍니다. 저는 빛받는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남겨가면서 하나하나 채색했는데 양감을 잘 못 잡는 친구들은 하이라이트 남기지 말고 한 번에 다 칠해서 덩어리감부터 나오고 난 뒤에 묘사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이플스 옐로우와 옐로 라이트에 화이트를 소량 섞어서 파인애플 단면을 칠해줍니다. 파인애플 자체가 과즙팡팡 소재니까 빡빡하게 칠하는 것보다 물을 많이 사용해서 중단체 느낌으로 채색해주세요. 이어서 옐로커에 번트 엄버와 소량의 그레이를 섞어서 파인애플 반사광 부분을 칠해줍니다. 자, 이제 파인애플 잎부분을 채색해볼까요? 리프 그린에 레몬 옐로우를 섞어서 잎의 밝은 부분부터 밑톤을 칠해주고 포커스 그린을 더 섞어서 나머지 부분들을 칠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뭇잎의 결 방향을 생각하면서 길게 길게 칠해주세요. 옐로 딥의 라이트 레드와 번트 시엔나를 사용해서 처음 칠했던 파인애플 밝은 밑톤과 반사광 사이 경계를 연결해주면서 동시에 파인애플 있는 틈 사이사이를 메꾸어줍니다. 빛을 받는 부분에서는 미세하지만 조금 더 밝은 색으로 틈을 메꾸어주었어요. 그래야 전체적인 덩어리감이 안 깨지겠죠? 왼쪽에 있는 파인애플은 좀 덜 익은 파인애플이라 샙그린을 섞어서 틈을 메꿔주세요. 파인애플을 자세히 살펴보면 별 모양 같은 무늬들이 있어요. 옐로 딥과 옐로 오렌지 그리고 번트 시엔나를 사용하여 그 무늬들을 만들어주면서 처음 칠했던 틈을 한 톤씩 풀어주고 양감을 더 깊게 표현해줍니다. 이때도 파인애플의 둥근 양감을 생각하면서 명도를 조절해주세요. 사용한 색의 네이플스 옐로우를 더 섞어서 왼쪽 파인애플 단면의 외형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물로 별무늬 부분들을 닦고 매트 화이트의 옐로 라이트를 소량 섞은 색으로 그 부분을 더 밝게 표현해주고 네이플스 옐로우에 리프 그린을 사용하여 왼쪽 파인애플의 단면 명암을 표현해주세요. 이제 섀도우 그린을 사용하여 파인애플 잎의 어두운 부분부터 표현해주세요. 잎파리가 굉장히 많아서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로 보면 이파리 위에 이파리가 있으면 당연히 아래 이파리에는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면 복잡한 이파리의 결합도 쉽게 풀어서 그릴 수 있어요. 섀도우 그린에 포커스 그린과 퍼머넌트 그린도 섞어서 이파리의 결들도 같이 표현해줍니다. 이파리에 중벌이 끝났으면 다시 파인애플로 돌아와서 아이보리 블랙에 번트 엄버 그리고 번트 시엔나 세 가지를 섞어서 정말 어두운 부분들부터 찾아와서 칠해줍니다. 그리고 네이플스 옐로우의 옐로우 딥, 그리니쉬 옐로우를 사용하여 왼쪽 파인애플의 명암을 조금 더 표현해주세요. 이제 포스터 블랙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다 찍어줍니다. 녹색 계열인 프리즈마 색연필을 사용해서 파인애플 이파리를 정리 및 묘사해주세요. 결 묘사를 하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특히 잎이 밝은 부분 아래쪽은 어둡게 눌러서 앞뒤 구분이 되게끔 표현해주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1004번색은 제일 마지막으로 사용해서 햇빛을 받은 듯한 따뜻한 색감을 표현해 주세요. 이제 파인애플 잎은 99% 마무리되었어요. 다시 옐로우 딥, 옐로우 오커, 번트 시엔나, 번트 엄버 등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서 어색하게 잘 안 풀린 경계 및 별무늬의 묘사들을 넣어주고 옐로우 딥에 그리니쉬 옐로우를 사용하여 파인애플 단면도 묘사를 마무리해 주세요. 왼쪽 파인애플은 덜 익은 파인애플이니 별무늬 부분들에도 퍼머넌트 그린이나 그리니쉬 옐로우 같이 녹색 빛을 같이 써줘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색들을 보면 노란색, 갈색과 같이 황색 계열과 녹색 계열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연물은 색감을 풍부하게 쓰면 쓸수록 더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형태적 특성뿐만 아니라 색감도 관찰을 많이 해야겠죠? 다양한 색의 물감을 사용한 것처럼 색연필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색을 사용해 줄 거랍니다. 귤색과 그리니쉬 옐로우와 비슷한 색인 프리즈마 1002와 1005번색으로 왼쪽 파인애플 단면에 묘사를 해주고 935 검정색으로 블랙 찍은 부분의 경계를 풀어줍니다.
이제 물방울을 그려줄 거예요. 자연물에는 물방울이 있으면 더 이쁘겠죠? 물방울은 팔강선 인장에서도 그려봐서 이제 쉽게 그릴 수 있겠죠? 깨끗한 물로 물방울을 그릴 부분을 닦아내줍니다. 먼저 물로 닦아냈으면 하이라이트 근처와 물방울 아래 그림자 부분만 물방울 근처의 색감들을 사용해서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어준 뒤에 하이라이트만 따로 더 밝게 살려준다면 쉽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매트 화이트를 사용하여 하이라이트들만 찾아주면 끝이에요. 물방울 하이라이트 또 파인애플 단면의 촉촉한 물기, 파인애플 별 무늬와 알값들을 섬세하게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파인애플 그리기 끝! 혜지쌤의 일기. 나는 오늘 여름 과일인 달콤하고 상큼한 파인애플을 그렸다. 어떻게 그려야 그리기 복잡하게 생긴 파인애플을 맛있어 보이게 잘 그릴 수 있을까? 우선 파인애플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관찰해보니 파인애플에는 황색부터 녹색까지 또 채도도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공존하는 아주 다채롭고 풍부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자연물이었다. 특히 파인애플 무늬에서 별무늬와 같은 독특한 무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잘 표현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양감, 둥근 구의 양감을 잘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파인애플을 처음 그려봐서 잘 그릴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잘 그려진 것 같다. 또 다음 자연물은 뭐를 그려볼까? 인공물 말고 자연물로 댓글이 많이 달렸으면 좋겠다. 혜지쌤의 일기 끝!